그러세요. 3대 측정하러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나왔답니다. 오늘 아, 조용히 해봐요. 자, 오늘 제가 시무뜸을 이기는 결정하는 날인데 더 버린 김계란님도 오셨고 와줘서 고맙고 그리고 우리 스승님들이 저를 진짜 지금 두 달 넘는 시간 동안 어마무시하게 제 진짜 이 전투력을 상승시켜 주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오늘 집중해서 제 3대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 I think she's gonna totally destroy all her previous PRs. It's gonna be 치즈케이크. 그녀는 치즈케이크다. 그녀는 치즈케이크다. 한 2, 3주 전에 저 셋이 있다가 아 제가 오늘 몇 킬로 정도를 할지 3대 합을 산출을 했더니 이제 미니멈 240, 맥스 260. 옛날에 이제 제가 같이 한번 촬영했었던 그 심으뜸 씨라고 계신데 이분이 이제 190 정도 뭔가. 190? 어, 가소롭다. 보고 이제 심으뜸 씨한테 한마디. 넌 이제 끝났어. 꺼져. 자, 빈밥 20kg 워밍업 시작합니다. 동덕여자대학교 심어덤. 나 서울대 나왔다고 했지 내가. 서울대학교 심어덤. 나왔덤이라고. 서울대학교 나왔덤.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내려가면서 스쿼트! 쥐어 짜야 돼요? 풀! 업! 고갑 더 쥐어 짜야 돼요? 이거 조금해서 이거 업! 그렇죠, 어, 지금처럼. 벨트 차고. 컴온! 서울대학교 나왔덤. 이거 업! 그렇죠, 지금처럼. 올라갈 때 더 세게 밀어야 돼. 두 번 밀어야 돼요. 두 번 미는 거. 바로 업, 업. 겨자 색깔. 이 노란색이 정말 예쁘지 않아요? 괜찮으시고. 어떤 언니! 어떤 언니! 위로 업, 업. 그렇죠. 가볍다. 두 개 더. 가볍다, 가볍다, 가볍다. 복압 쥐어 짜면서. 위로 업. 가볍다, 가볍다. 지금 딱 그만큼 앉으면 돼요, 항상. 어깨 짜면서 가볍다! 오케이, 헐고 빨간색 빨간색, 파란색 오케이, 서울대학교 나왔던 60kg 앞두고 있습니다. 뜸이 뜸이 떠미 떠미 짱 진지하시고 밀어! 밟았다! 업! 두 번 더 세게, 두 번째 거 더 세게 밀어야 돼. 어깨 짜면서 밟았다! 업! 업! 오케이, 좋아요. 쉬는 시간에 하면 좋은 거 없어요? 아, 장미란 선수 스쿼트하라고 생각해요. 저도 진짜 이미지 트레이닝 해요. 진짜요? 네. 이렇게 가볍게 된다라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싱글랩. 네, 하나 할 거예요. I'm a single leg, I'm a single leg. 힌지 된 상태에서 다리를 바닥, 다리로 바닥 눌러서 나와요. 파이팅! 파이팅! 복압 강하게. Come on! 들고 나오시고. Come on! 구, 위로 업, 업. 오케이, 좋아요. 방금처럼 똑같이 하면 돼요, 계속. 네, 괜찮았어요? 어, 좋았어요. 기분 좋고. 성대 아껴요. 네. 모든 에너지를 아껴야 돼요, 지금. 오케이. 나 이따 지금 배드... 귀 감고 이미지 트레이닝이요. 방송은 저희가 하고 있을게요. 랩 분량 어쩌지? 분량이요? 사실 드는 게 분량이야. 오케이. 괜찮다. 그죠, 그렇긴 하죠. 알겠어. 이거 말고 저거 저거 쓸게. 클립에서 이제 바뀌었네요. Gotta bring out the fancy stuff. 이게 또 보시면 이게 2.5kg짜리 클립. 와, 이게 귀하거든요, 엄청. 2.5kg 원판 대신도 낄 수 있어서 이걸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집중하시고 등 조이고 호흡 크게. 여기서부터 복압 최대한 많이 잡고 가만. 뱉을 때 아예 다 뱉지 마세요. 최대한 조금 뱉고 오케이, 좋아요. Big brace, big brace. 중심 다 잡고 똑같이 복압 잡고 발뼈 누르시고 스쿼트! 밀어!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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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아. 아, 벤치도 뭔가 오랜만인 느낌이다. 3일 신적 처음이라서 3일 신적이 없어요. 3일이시고 오랜만이다라고 하는구나. Right now, focus on opening your ribs to get it warm. 발을 밀면서 어깨 박아놓고 오! 그렇죠, 지금 흉과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어요? 지금처럼, 오 좋아요. 그리고 이거 왔다 갔다, 약간 왔다 갔다 자세할 때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그 허리 아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이 자세가 허리에 부하가 많이 걸리면 저희도 당연히 안 했겠죠. 네. 흉추가 안 열리는 상태에서 강제로 저희가 꺾으려고 하다 보면 요쪽에서 보상이 일어나서 부분 수축해서 요쪽 중립 만들어 놓고
흉추를 최대한 여는 거라서 실제로 해보시면 엉덩이만 뜨지 않으면 허리에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는 자세입니다. 미세요. 들어가듯이. 프레스. 하나. 야. 좋아요. 좋아요. 지금 더 좋아. 야, 속도 똑같아. 더 좋아. 레그 드라이브. 업. 오케이. 지금처럼. 천천히. 계속 바나 맞고. 쭉 당기고. 프레스. 업. 오케이. 참고. 등 더 모으고. 파이팅! 엉덩이 내리고. 타이. 그대로. 프레스. 50인가요? 이게 얘가 50이에요. 아 이게 52.5예요? 50. 아, 50. 그러니까 했던 무게라서 뭔가 딱 안정적이었어요. 50 했던 거 중에 제일 안정적이에요. 지금 제일 좋아요. 코치님도 아마 그렇게 돼요. 할 수 있다? 이제 얘가 진짜 디테일 거예요. 그럼 이건 자아가 어디에 있어야 돼, 벤치할 때? 저는 궁둥이인 것 같아요. 궁둥이랑 등인 것 같아요. 궁둥이 맞아, 후면이 잘 받쳐줘야 돼요. 네, 그렇죠. 밀면서 최대한 미끄러집니다. 고정. 미끄러집니다. 미끄러집니다. 오케이. 컨트롤 좋아요. 컨트롤 프레쉬 업! 와 잘했어요. 와. 포기하지 않고 밀어서 그래. 그러니까 이게 되죠. 네. 들어가면 돼. 아, 재밌네. 나우텀 스쿼트 95kg, 벤치프레스 55kg. 위로 올라가는 거 서울대학교 나우텀. 보면서 쭉 위로. 그렇죠. 오호 진짜 미쳤다. 올라갈 때 너무 천천히 안 가도 돼요. 하나만 이야. 쭉 위로. 미쳤다. 그렇죠. 이렇게 내려놓고. 이거 원판 꽂아주는 거 되게 시기해요. 나 때문에 지금 남자 세 명이 지금 이렇게 힘을 쓰고. 서울대학교 나우텀. 깔끔합니다. 두 개 더. 너무 많이 앉지 마시고. 시선 고정. 올라가면서 고개 들지 마시고 시선 고정. 공을 봐줄 때까지 그렇죠. 오케이 내려놓고. 여기서 이지. 이지. 위로. 오 이지. 오 마이 갓. 오케이 내려놓고. 오. 텐션 주면서 호흡기. 얘가 계속 위로. 발로 위로. 발로 위로. 발로 발로 쭉. 계속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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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로. 그렇지. 오케이 힙. 내려놓고. 내려올 때 세게 내려오세요. 서울대학교 나왔던 50kg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중에 되면 그거 얘기 안 해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아 원효대사. 아 오케이. 야, 이거 하세요. 이러면 아, 그냥. 오케이. 자, 무조건 들려요. 갑니다. 그렇죠. 이 상태 상체 풀리면 안 돼요. 내려가서 호흡할 때도 아, 풀지 마세요. 계속 잡고 있어야 돼요. 호흡 크게 하고 다리 최대한 돌리면서 위로 텐션 쭉. 계속 쭉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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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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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모니아 줘야 되는데. 과오 볼 뻔했다. 암모니아 한번 해볼래요? 아니요. 한 거예요? 아니 향기 맞는 거예요. 왜 둘 사는 다 피하는 거야? 아 저는 어제 맞고 했었어요. 아 그래요? 저도 종종 맡아요. 저 화장실을 살짝 살짝 잔챙이 마냥 코 살짝 대면서. 오케이. 거세게 한 번 더 한 번 더. 올라왔다 올라왔다 올라왔다. 고. 와 힘이 넘친다 지금 막. 시아린 마. 어. 보살피. 복압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복압 확실히 잡고 광배 딱 잡고. 그렇지. 그 상태에서 복압. 아 이거 들었다. 더 크게. 쭉 정면 보면서 발바닥으로 세게. 계속. 발바닥. 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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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위로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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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올라 위로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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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는 뭐 진짜 기대 이상. You had a great coach. 감사합니다. 진짜 최고. 근데 여기가 약간 끝일지 아니면 더 하면 더 늘지도 좀 궁금하긴 해요. 그냥 계속 이렇게 가면 300까지는 올해 안에 300까지는 갈 수 있어요. 일단 심으뜸을 이겼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여한이 없는 것 같고 심으뜸한테 파워리프팅 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시키는 걸로 이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심으뜸 너 이제 아웃이야.